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식품의 아픔 환자죠. 독성연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성을 알아야 안전해집니다 라는 주제로 독성학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는 바로 안전이고 또 하나는 독성입니다. 제가 이 자리 처음 나왔을 때 했던 첫 마디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안녕하세요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겠지요? 맞습니다. 바로 아무 탈 없이 평안하신가요? 라는 뜻이지요. 즉, 안전하신가요?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국민은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독성이라는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성이라고 하면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근처에도 가기 싫고 두려운 이미지로 다가오실 겁니다. 혹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성이란 단어는 언제 사용하고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 어떠신가요? 정말 위태롭게 서 계십니다. 안전하지 않지요? 오른쪽은 널리 알려져 있는 독극물 중에 하나인 청산가리입니다.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 둘을 각각 다르게 부릅니다. 하나는 위험성, 하나는 독성. 그렇습니다. 독성 역시 위험한 것을 지칭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독성이란 사람에게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가진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독성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평화롭지요. 이런 바다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엔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화로운 바닷가에서 몇 사람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험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계시는 한 남자분이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바다 가운데 있는 섬까지 걸어가시겠다고 하네요. 자, 이제 상황은 달리 보입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고 아무런 보호장구도 하지 않는 저분이 계속해서 해변가로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바다 한가운데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네, 이 바닷가에는 안전한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이러한 안전선으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선은 어떻게 여기까지가 안전하다라고 해서 놓여져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닷속 깊이를 재어야 합니다. 바로 사람이 안전한 깊이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들어가면서 깊이를 재어야 할까요? 네, 그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한계를 알기 위해서는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바다는 바로 미지의 세계입니다. 결국 독성학 연구도 이와 같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노출된 적이 없는 물질이나 정보가 없는 경우 과연 어디까지가 안전의 한계인지 알기 위한 연구가 바로 독성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성학에서는 어떻게 바다의 깊이를 조금씩 재듯이 미지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이 실험 동물을 사용해서 시험 물질을 조금씩 투여하는 독성 시험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현대의 독성 시험에 사용되는 실험 동물은 매우 다양합니다. 작은 마우스와 같은 설치류부터 사람과 가장 유사한 영장류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동물을 사용하는 독성 시험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잉여 인체 조직이나 오가노이드 칩과 같은 대체 시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독성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독성학은 정말 다양한 기초 학문을 응용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새로운 분야로 융합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학에는 여타의 다른 학문과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즉, 독성학의 목적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독성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독성학이 왜 규제과학이어야 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현대 독성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스위스 과학자인 파라켈수스입니다. 이분이 남긴 어록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물질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 독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용량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얕은 바닷물은 우리에게 안전한 해수욕을 제공하지만 깊은 바닷물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용량에 따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안내문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제가 주말마다 가는 한 식료품 매장인데요. 봄을 맞이하여 다양한 봄나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나물은 이 안내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열하지 않고 먹을 경우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런 식품 중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독성이 있으며 결국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성 연구를 간과하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멜라민 분유 사건, 유럽의 탈리도마이드 사건,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규제과학이 필요하며 규제과학의 핵심은 바로 독성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독성 연구를 통해서 안전한 범위를 정하게 될까요? 그 핵심은 용량 반응 관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용량 반응 관계는 독성 연구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은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0의 아래는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유효성의 영역입니다. 0의 위는 부작용이 나오는 독성의 영역입니다. 가로축은 물질의 양, 즉 우리 몸에 들어오는 용량입니다. 만약 지방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있다고 할 때 우리 몸에 지방이 부족하면 그것은 우리 몸에 독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용량이 충분하면 독성에서 유효성으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다시 지방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다양한 질병이 생겨 오히려 독성으로 다시 나타나지요. 바로 저 녹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용량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지방의 안전 용량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독성을 가지는 일반적인 화학물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소량의 노출이나 섭취로는 우리 몸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몸에도 방어기전과 해독작용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용량이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독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따라서 우리 몸에 소량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위험한 물질도 있습니다. 바로 유전 독성 기전으로 발암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경우 우리 몸에 역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독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경우를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녹색 화살표가 바로 안전의 한계선, 독성학에서는 스레스홀드, 바로 역치라고 부릅니다. 이 역치를 넘지 않는 용량으로서 노아엘이라고 부르는 최대 무독성량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독성학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시험 물질의 독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와 생체 내 기전을 밝히는 건 역시 독성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독성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중에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 ADI라고 부르는 일일 섭취 허용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비의도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은 TDI라는 일일 섭취 한계량을 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신약과 같은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 투여 용량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또한 독성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전과 물질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을 알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큰 독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생식 발생 독성이 있어 인부에게는 금기인 의약품이 있고요. 또는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이 열에 약해서 가열이나 가공 처리에 의해서 독성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식품도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이 밝혀진 대표적인 예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약제인 백수호가 있습니다. 엿수 추출의 경우 무해하였으나 생으로 섭취할 경우 독성이 나타나 식약처에서는 이를 금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다.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지독지기면 항상 안전이다. 즉, 독을 알고 나를 알면 언제나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먹어야 하는 식품, 병에 걸렸을 때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매일 바르는 화장품 등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독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의 독성을 알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성을 연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성을 알아야 안전해집니다 라는 주제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독성학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